아, 구독! 딱! 아, 좋아요! 딱! 안녕하세요, 여태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브라! 지롭니다. 자, 오늘의 포켓몬스터 생존계인데요. 너 뭐니? 누구니? 누구니? 아이디니? 자, 됐고, 오늘은, 포켓몬스터 생존기인데, 제가 참고로 포켓몬스터 생존기를 좀 더 멋있게 하려고 소닉 쉐이더를 다운받았고요. 이렇게 이제 캠을 까고 좀 진행하는데 아직 어색합니다. 기모티 좀 어색하고요. 와우, 야, 소닉 쉐이더까지가 비오니까 레전드다. 야, 레전드야 그냥. 분위기 오지잖아. 얘들아, 분위기 어디잖아!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자, 됐고, 오늘의 미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 자, 제목! 아우니! 에버러스의 모습이! 미션! 에버러스를 대기라스로 진화시키게! 보상! 이상사탕 20개와 마스터볼 하나! 화습장치 하나! 원하는 포켓몬 한 마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닌자의 진화! 미션! 최강 트레이너! 메가 리자몽 X를 소환하고, 잡기, 보상, 불꽃타입 포켓몬과 지우개구닌자 소환권, 마스터볼 하나, 이상화사탕 10개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이 두 가지의 미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갑시다. 이렇게, 어우야. 이게 좀, 어우, 비 오지게 오고요. 근데 진짜 비 오니까 분위기 개쩌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미션이, 에버러스부터 마기라스로, 마기라스 맞나? 대기라스로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사탕도 27개가 있고, 대기라스로 레벨 밑에 진화한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꼭 진화시켜서 합습 장치를 좀 얻어봅시다. 자, 갑시다. 오케이, 가자. 비 오니까 장난 아닌데? 어우. 좋았어요. 슥슥슥슥, 딴딴. 나이스, 트레이너 레벨 39고요 일단은 냅시다. 한! 오케이, 아노티스 포켓몬을 루기아로 바꿔주고요. 아파. 드래곤 다이브. 개꿀 경험치. 드래곤 다이브. 드래곤 다이브! 아, 쟤는 이제 좀 그거니까. 오케이. 이제 아, 그냥 레벨로 찍어 누르는데 또 까부네. 귀 오르네. 아무것도 안 해드리 저렇게 귀 올라요. 죽으세요. 저렇게. 오케이. 기술이 없어. 두 마리가 끝이야? 좋았어. 더 없나? 여기 있다. 레벨 20. 좋았어. 메리프. 야금야금. 메리프 정도면 그냥 얘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무시하면 안 돼. 그래도 후가니까 그냥 조용히 잡겠습니다. 한 마리야? 이거 아니지. 좋았어. 일단은 이상화사탕을 전부 다 주자. 어차피 보상으로 이상화사탕을 받으니까 이 친구한테 이상화사탕을 다 꼬라 박아주자. 에브라스, 스톤 샤워. 모래 바람 좋지. 좋았어. 모래 겁나 나이거 갖다 버리고요. 에버러스! 이상사탕! 다 먹어! 난동 부리기 나쁘지 않지. 좋았어. 랩 몇 대? 지나구나! 30대 지나구나! 그거 두 장 같이 있었지! 이치박! 좋구요. 좋아. 대기라스. 됐구요. 그러면 미션 벌써 첫 번째 거 클리어인데? 미션 첫 번째 거 아니 에버러스의 모습이 했고요. 데이라스로 진화시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최강 트레이너 메가 리자몬 X인데 생각보다 이상사탕이 너무 많아가지고 데이라스를 만드는데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좀 너무 쉬웠다고요. 너무 쉬웠다고. 일단 갑시다. 뭐야. 오! 아니?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좋았어. 아 뭐야? 비켜! 비켜! 너 같은 찐따를 지금 상대할 때가 아니야. 됐어. 가자! 가자! 어, 보스롤이! 좋았어. 우와! 어씨. 나스. 어, 아파. 오케이! 기럭트노 개성을 봐라! 헤드샷! 오케이! 아, 보스로라 라이트에, 어, 이사 구슬하고, 포커스 렌즈, 검은 절구를 획득했습니다. 아, 개이득이고요. 어, 아, 좋아. 어, 아, 소스에, 에러베이션. 아, 20은 갖다 버려. 아, 근데, 루기아가 죽어서 이동수단이 사라졌어. 그, 탈 수 있나? 좋았어, 메타크로스. 아, 비켜. 어, 오케이. 어, 개땡큐. 좋았어. 야, 좀 더, 더 잡자. 어, 돌아다니면은 분명히 더 있을 거야. 가자! 더 잡아! 아, 여깄구만! 뭐야, 이거? 야, 아니잖아? 왜 이렇게 커? 아니잖아! 가자!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 어, 저 뭐지? 어? 아, 아니구나. 아, 이거, 소니시에 들어가니까 헷갈려요, 님들. 어. 좋았어. 좀 더 없나? 어, 좀 더 없어? 형, 세단 말이야! 들어와, 들어와! 좋았어, 없네? 없구요. 없구요. 뭐야. 레벨 몇이야? 아, 레벨 16이야? 갖다 버려. 아, 없네. 네, 이제 마을로 돌아갑시다. 마을로 돌아가서 메가리자모 X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을 제가 한번 씹어먹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어, 저기네. 어, 뭐야 저거. 오, 오, 이쁜데. 오, 얘 잡자. 오, 마음에 드네. 트림이 처음 보는 포켓몬인데. 아, 어, 너무 세고요. 너무 세고요. 야, 일단 죽읍시다. 아, 자, 여러분들 갑시다. 두 번째 미션에 메갈리자몽을 소환해서 싸워라. 아, 근데 메갈리자몽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메갈리자몽 카운터 칠 수 있는 포켓몬이 내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개구리닌자 넣어주자. 왜냐면 개구리닌자에 관련된 미션이니까 개구리닌자 넣어주자. 할 수 있지, 개구리닌자. 난 널 믿는데. 너가 치유 개구리인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가자. 아이, 근데 이 사람도 왜 우리 집에 와서 그러세요! 아이씨. 아이, 다 죽이고 싶네. 자, 갑니다. 와, 분위기 죽이고야. 이런 분위기 싸워야지 잘 만나. 어, 좀 할만한 거야. 어. 가자. 이제 뭐. 보스. 나와라! 아. 아, 나왔고요. 자, 갑니다. 가라! 어, 81. 81. 물 소리가! 물 소리가! 물 소리가! 한 방 때리는 거 아니군요. 실화냐? 개상아, 봐라! 좋았어. 가봐. 근데 이거, 잡겠는데? 용의 숨결! 해주세요. 어, 이거, 어, 너무 쉽게, 어, 너무 쉽게 잡았는데, 이거? 야, 이거 너무 쉽게 잡았는데? 어, 이거 좀 당황스럽고요. 어, 좀 당황스럽고요. 어, 좀 당황스럽고요. 야, 너무 쉽게 잡았잖아! 어, 뭐야, 이게! 이게 레어 트레이더야! 이렇게 빠졌구만. 어? 야, 특별한 트레이너 한번, 어이구, 좀 말고 한번 싸워보자. 얼마나 센지 한번 특별한 트레이너 맛보기로 싸워보겠습니다. 일단 힐 한번 시키고,
와, 야, 근데 소닉 실드 가니까 진짜 좀 뭔가 버벅거리는 감이 좀 있긴 하네. 그 좀 그래픽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 근데 좀 버벅거리는 감이 있긴 하네. 왜냐면 포켓몬 모드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좀 무겁네요. 됐어. 특별한 트레이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특별한 트레이너 더 약한 거구나. 됐어. 물의 파도. 아니 개구리인자도 물포켓몬이랑 한 방에 죽냐! 좋았어. 한번 해보자. 와우. 뭐야. 와. 좋았어. 원시의 힘! 아 교정 깁스. 아 개쉽네? 아니야, 야, 야, 야! 아, 이거 전설의 포켓몬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좀, 쉽네? 어, 쉬워. 어, 좀 쉽네요. 좀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워요. 뭐, 하여튼 미션은 클리어 했으니까, 일단 쓸모없는 것 좀 다시 먼저. 레드 카드. 다시 볼게요. 자, 배치. 은문의 열매, 파워랜드. 그래도 요즘 좀, 이제 그래도 좀 많이 모아졌어요? 좋아, 좋아. 진화의 원석은 어디에 쓰는 거야? 아, 진화의 휘석? 저건 처음 보는 아이템입니다, 저도. 그래도 도구도 꽤 많아지고, 몬스터블 개 많고요. 좋아. 그래도 뭐, 템이 짱짱하네요, 저. 예, 여러분들. 나중에 보내면 되고. 자, 일단 오늘도! 결국에는 미션 클리어입니다. 자, 미션 클리어 했으니까 바로 한번 보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상 포켓몬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불꽃 포켓몬에서 원하는 포켓몬은 그란돈. 이로치 그란돈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원하는 포켓몬 한 마리는요, 아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로치 아참으로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메가펀치 코가 너무 갖고 싶어. 멋있으니까. 자,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내주신 미션으로 이렇게 멋진 이로치 그란둔과 그리고 이사탕 30개, 마스터볼 2개, 그리고 합숙 장치까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많이 얻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번에도 좋은 미션 많이 적어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Let's get it.